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갔다 와서 초췌한 몰골로 과자를 먹으면서 오늘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슬픈 저희 중고차 썰. 먼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일단 서부, 미국 특히 서부는 차가 꼭 필요해요. 물론 여기도 버스나 지하철이 있지만 일단 지하철이나 버스는 노선이 너무 작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도 너무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도 너무 많고 버스는 그나마 이제 기사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중교통 LA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대마초 냄새 엄청 나거든요. 너무 싫어. 홈리스들에게는 그곳이 화장실인가봐요. 찌린내랑 그들의 냄새와 대마초 냄새와 완전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면허를 땄고 한 달 만에 이제 차를 알아봐서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 곳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안 열리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서 이제 뭐 거기 보면 이제 집 렌트도 많이 올라오고 뭐 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약간 중고나라 같은 그런 애여가지고 온갖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스북 마켓도 보고 제 크레이그스리스트 거기도 보고 거기도 이제 중고나라급 그리고 오퍼업이라는 또 약간 당근 같은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에서 계속 중고차를 찾았고 라디오 코리아도 이용했는데 거기는 매물이 자주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바로 팔려버리고 그 좀 괜찮은 가격대가 올라오면 바로 팔려버리기 때문에 중고차는 빨리 선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즌에는 지금은 너무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도 아니지 계속 저는 면허 따기 전부터 계속 일단 차는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들 무조건 도요타나 혼다 이왕 타는 거 좀 예쁜 거 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비틀에 꽂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비틀 또 이제 알고리즘이 똑똑한 게 제가 계속 그런 걸 찾으니까 비틀 막 미니쿠퍼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잖아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혼란은 넘어갔지만 아무튼 주변에서 막 도요타 사라는 만류를 불구하고 제가 폭스바겐 비틀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해서 이제 직거래로 만나서 결제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또 막 일단 여러 군데 다 팔렸나요?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근데 보면 사기 수법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게 일단 누가 봐도 차가 너무 깨끗해. 근데 막 연식도 되게 오래되고 막 마일도 되게 높고 근데 차가 너무 깨끗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차가 너무 깨끗하면. 그리고 걔네의 수법이 있어요. 제가 하나는 어떤 거는 뭐냐면 좀 너무 차 깨끗하고 좀 좋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이메일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야. 그 이메일을 보니까 자기가 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타던 차인데 이제 그 차를 처분할 건데 이베이로 넘길 건데 자기가 이베이에 넘기기 전에 니한테 싸게 주고 싶다. 그래서 800불을 먼저 주면 자기가 너네 집 앞에 배달해 주겠다. 노노 800불 떼어가려는 속셈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남편은 죽었다 와이프가 죽었다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죠? 차는 무조건 일단 직접 가서 볼 것, 절대 뭐 온라인 쇼핑하듯이 사면 안 될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의심했던 부분은 차 사진들에 보면 번호판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번호판이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그런 거는 뭔가 다른 사람 사진 퍼와가지고 파는 것 같기도 사기 같기도 하고 그 800불짜리가 그랬거든요. 번호판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로 볼 때 여긴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꼭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진짜 매물이 맞는지 허위 매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 가서 보는데 누가 봐도 괜찮아. 근데 가격이 이상하게 너무 낮아.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못해서 사버렸죠. 사기를 당했죠. 보통 이제 겉만 멀쩡하고 속은 진짜 쓰레기여도 사람들이 잘 이제 저같이 차를 모르는 사람은 가서 산단 말이야. 사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는 했죠. 막 차를 살 때 뭐 이러이런 게 필요하고 막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뭐 그래서 나름 공부해서 갔는데 그래도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차를 보러 갈 때 이제 여자인 외국 친구를 데려갔는데 이제 그 친구도 잘 모르는 애야. 걔도 물론 차를 운전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차에 대한 좀 지식이 없고
그런 애여가지고 우리 둘 다 가가지고 이제 폭스바겐 비트를 딱 봤죠. 근데 겉은 진짜 멀쩡했거든요. 자, my ex-car. 근데 겉은 진짜 멀쩡하고 한번 시운전도 해봤어요. 그때 시운전 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뭐 창문이 일단 안 내려가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막 그 친구가 뭐 100불이면 수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300불 넘게 들여도 안 됐었어. 그리고 이제 막 나름대로 이제 앞에 뚜껑 열어가지고 막 엔진 오일 그런 거 막 색깔도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배운 거대로 했거든요. 뭐 그 뚜껑 열어가지고 막 색깔이 막, 근데 좀 보기에는 멀쩡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그리고 그 전형적인 수법이 걔네가 왜 파냐 물어보면 뭐 가족 중에 누가 타다가 뭐 새 차를 샀다 이런 수법이 진짜 많고, 아 물론 진짜인 사람도 있겠지만 새 차를 사서 이제 차고에 놔둘 데가 없다, 보관할 데가 없다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자기 차고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막 뭐 이거 그냥 밖에 내두면 토인되니까 너네 뭐 싸게 들고 가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노노. 제가 당해봤잖아요. 노노. 상태가 좋은 차면 딜러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갑니다. 믿지 말자 미국. 그래서 이제 차를 직거래로 이제 현금 거래로 하고 차를 샀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 다음날은 운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날 아침 이제 배터리 시동이 안 걸리고 그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 배터리도 없지, 엔진 오일도 안 갈았지, 타이어도 다 마모돼서 타이어도 새로 갈아야 했지, 막 온갖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 이제 걔한테 스모그 체크, 이제 LA 미국 전역인지 캘리포니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모그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차량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했대. 근데 난 그 말을 믿은 거야. 근데 그런 서류, 증명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서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걔가 해서 뭐 DM에 가서 따로 낼 건 없다, 그냥 트랜스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걔가 2년째 자동차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2년치를 한 번에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2년치를 등록 안 했고 스모그 체크도 안 돼 있고 핑크 슬립이라고 그 자동차 명의? 약간 땅으로 치면 땅 순서인가? 아무튼 그 자동차가 내 거라는 그 타이틀이란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타는 사람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로 사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DMV 자동차 그 관리하는 사무소 거기 갖다 줘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이름도 그 친구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 친구 이름이 잘 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가 갔던 사설 DMV 거기 물어보니까 걔도 어떤 사람한테 싸게 산 거야. 뭐 100불에 샀다고 일단 시스템에는 100불에 샀다고 돼 있어요. 실제는 얼마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보다 싸게 샀지. 그래서 자기는 헐값에 사가지고 나한테 비싸게 판 거지. 진짜 못된 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차가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씹고 전화를 했더니 아예 차단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치 돈 다 등록금 제가 다 냈는데 다시 그 놈을 팔아버렸어요. 차의 귀여움에 꽂혀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인데 이렇게 서류 확인 잘할 것. 핑크슬립 이름이랑 이제 그 사람,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걔 운전면허증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거 확인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차가 너무 예뻐가지고 꽂혀가지고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님들은 꼭 핑크슬립에 걔 이제 걔 면허증을 확인해서 이름이랑 주소랑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고 차가 뭐 당연히 이제 차를 잘 보는 사람을 데려가면 정말 좋겠죠. 뭐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이제 최대한 유튜브에서 어떤 걸 중고차 살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공부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차 살 때는 그 제가 말했던 그런 서류 부분 꼭 체크할 것. 아니면 이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깝잖아. 차값도 내는데 걔가 내야 할 벌금을 내가 내는 거잖아.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앱에서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그 앱 자체의 채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저는 거기서도 핸드폰 번호랑 이름 안 밝히는 사람은 좀 항상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항상 이제 핸드폰 번호나 이름은 꼭 알아두고, 물론 저처럼 차단 먹을 수도 있지만 사기당하고 나서. 그렇게 겉만 멀쩡한 차를 이제 나름 수리해가지고 한 두 달은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고장이 나니까 이제 그날에 이제 고장난 날에 갑자기 가다가 멈춘 거야 차가. 그래서 이제 보험을 불러가지고 폭스바겐 센터로 토잉을 해서 갔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팔아야겠다 싶어서, 그럼 이제 차를 샀으니까 차를 팔아볼까요? 두 달 만에 이제 내 손을 떠난 my ex-car. 차를 팔 때는 저도 똑같이 이제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내 차는 딜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차가 주인이 한 7, 8번 바뀐 차야. 근데 이 정도면 딜러들도 취급을 안 하는데, 일단 너무 오래됐고, 연식이 2004년이니까 너무 오래됐고, 시동도 안 걸리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차가 답이래. 근데 폐차하면 500불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 차에 들인 돈이 얼만데, 이제 타이어 가는 것만 해도 거의 400불 들었는데, 심지어 타이어 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그냥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 올려가지고 팔아버려라 해서 이제 페이스북 거기 올렸죠. 근데 제 차는 또 일단 겉은 멀쩡하잖아. 그리고 비틀이 여자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대요. 저같이 이제 호갱들이 당하는 거야. 님들 폭스바겐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굴러만 가게 만들어 놓으면 살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 걔네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뭐 아는 수리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고장난 차를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나의 전그 사기친 X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생각하는 금액대를 이제 저는 사실 1000불만 받아도 정말 많이 받은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 3000불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계속 가격을 낮췄지. 3000, 막 2700, 2500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막 딜을 해. 뭐 1000불 살게, 800불에 살게. 그냥 그 중에 제일 빨리 온 사람한테 팔아버렸거든요. 너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빠른 손절을 했습니다, 제가. 팔 때도 이제 저는 똑같이 이제 핑크 슬립 제 이름으로 온 거에다가 이제 사인하고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현금을 꼭 받고요. 이제 팔 때는 DMB 가서 저도 이제 트랜스퍼 했다고 그거를 내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DMB에서 이제 차 팔았다고 그 트랜스퍼 했다고 그걸 서류를 작성했었고 제대로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가 아니라 새차 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2년 기준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 칩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동차 값이 이제 폭등했다는 자동차 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거의 새 차만큼 올라가고 기름값도 진짜 많이 올랐고 미국이 이제 기름값이 싼 나라가 아니래요, 다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진짜 싸게 살수 있는 중고차들도 지금은 진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지금이 차 사기에는 정말 안 좋은 시기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떡해요, 일단. 있다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죽겠는 걸, 차가 너무 필요한 걸.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또다시 이렇게 고장나면서 마음 졸일 바에는 그냥 새 차를 사자. 그래서 왜냐면 J1 비자는 리스가 안 된대요. 리스가 안 돼가지고 새 차를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제서야 왜 다들 도요타 혼다를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는 고장이 진짜 안 난대요. 그래서 그리고 수리비도 별로 안 비싸고 워낙 많다 보니까 부품도 많고. 근데 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일단 부품값이 너무 비싸고 고장도 진짜 잘 나고. 그러니까 최대 여러분 독일차 절대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런 걸다 감당할 돈과 시간이 있다면 괜찮아. 근데 차 고장 날 때마다 이제 고치러 간다고 막 회사를 뺄 수도 없고 여러모로 이제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실 베스트는 이제 좀 괜찮은 도요타나 혼다 타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일본 차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뛰어넘을 만큼 일본 차가 정말 여기서 가치가 높고 중고로 팔았을 때도 엄청 가치가 잘 보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일본 차를 타긴 타는데 이제 신차를 알아보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비쌌어요. 잘 이제 그만큼 인기도 많고 잘 팔리니까 비쌌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는 그나마 좀싼 편이었고 그래도 이제 제 버짓에 맞게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싸가지고 저는 기아차에서 계속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도 엄청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기아, 현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차 모델이 있고 그 밑에 막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파는 거야. 그 가격에서는 절대 못 산대. 그래서 한 프리미엄이 한 3, 4천불 더 플러스 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당연히 이제 도요타, 혼다 이런 인기쟁이 애들은 더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진짜 돈만 많았으면 나도 테슬라 샀을 텐데. 국산차가 뭐 일본 차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차도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뭐한 5년 정도, 한국 차들은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고장날 시기가 온대요. 그래서 뭐 그때 막 그때 그거는 또 그때 돼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은 넘게 타도 고장 한번안 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살 분들은 뭐 일본 차 그것도 일본 차도 도요타 혼다까지만 괜찮아. 그 밑에 다른 일본 차들은 별로래.
그리고 미국 차도 절대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왜 이렇게 도요타 덕후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차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게끔 제가 한몸 희생했고요. 물론 이제 한 번에 결제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한 번에 할 돈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다운페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할부를 할 때. 그래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차 가격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 이제 이자 붙여가면서 할부를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다운페이를 좀 많이 걸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자율이 좀 싸져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돈을 다 끌고 모아 저 이제 가족들한테도 돈 빌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 이제 끌고 모아 다운페이로 이제 그 차 금액을 낮추고 그리고 미국은 완전 신용사회예요. 여기서는 크레딧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차도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크레딧 카드도 없어가지고 신용이 없지만 저 원래 신용이 없으면 차를 못 사거든요. 한 번에 이제 페이하는 거 아니면 못 사는데 저는 이제 아는 저희 부장님 아시는 딜러를 통해가지고 다운페이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에서 이제 융자 끌어오는 그런 것도 있대요. 한국에서 이제 신용카드 썼고 했으면 그래서 은행에서 막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차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다음주에 차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딜러를 통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저 그런 복잡한 과정은 잘 모르겠고 전 그냥 최대한 좋은 아시는 딜러 이제 지인 소개 딜러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아 이분이 이제 중고차들도 좀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 제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면 이제 중고차들도 소개해줬는데 중고차 가격이나 새차 가격이나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냥 기아 새차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뭐 오래 타겠죠. 저는 고장만 안 나면 오래 타니까. 그래서 이제 매달 갚아야 할 차 할부금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너무 비싸. 전에는 이제 좀 오래된 차여가지고 보험금이 별로 안 비쌌는데 이번에도 새차고 다들 이제 주변에서 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차하다 보니까. 전에는 저 자차 보험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 쌌는데 이제 이번에는 자차 보험도 들고 이제 뭐 사고 나면 그 뭐 상대가 뭐 이제 무보험자일 때 그런 거 커버하는 보험 막 이게 온갖 옵션들 다 추가해가지고 보험도 많이 내요. 그래서 갚아야 할 돈이 많습니다. 이제 저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미국에서 중고차를 살 때 일단 첫 번째 판매자를 너무 믿지 말자. 정말 인간은 악한 존재네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차를 잘 보는 사람과 꼭 동행할 것.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이제 차를 살 때 그 사람의 이제 집을 가거나 뭐 어디서 주차장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지만 보통 그쪽으로 판매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위험 여자끼리 간다고 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 건장한 남자를 동행할 것.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 저는 너무 급하게 구하느라 이렇게 돼버렸지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날리고 새 차 산다고 또 제 인생 최대 플렉스를 해봅니다. 근데 막 항공권 구매하는 거는 플렉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27살에 차를 사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을 아끼려면 이렇게 직거래로 하는 게 좋겠지만 정말 이제 차 볼 자신이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딜러를 통해서 가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런 뭐 카바나 카맥스 이런 큰 업체를 가면 걔네는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니까 차가 일주일 정도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서 중고차를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괜히 이제 멍청 비용으로 큰 돈을 날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은 절대 사지 말자. 독일차는 곧 장고장이 엄청 많다. 딱히 이제 마음에 정해둔 뭐 브랜드나 모델이 없다면 도요타나 혼다를 타자. 근데 저는 한국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타봐야 알겠죠? 내일에 차 오면 이제 다음에 차 오면 자동차 언박싱을 체리 인생 최고 수준 금액의 언박싱입니다. 그럼 뚜벅이 체리에서 드라이버 체리로 킵니다. 다시 만나요.